뭐? 치과 치료비가 400만원 나왔는데 보험금이 1400만원 났다고? 1400만원? 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유튜브 찍으면서 솔직 담백하고 팩트 있는 부분만, 그 정말 사실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고 또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제 실제 고객을 사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거짓 없고요. 일단은 2년 전인데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메리츠와 KB 그리고 라이나, 그래서 보험료가 한 11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보험금은 1,400만 원 받았거든요. 1,400만 원 받았는데 제 썸네일에 나온 대로 병원비는 딱 400만 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2년 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을 해지했는데요. 내 임플란트 3개 가지고요. 이제 병원비는 100만 원, 크라운은 50, 50. 그 짜잘한 거 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할인을 적용해서 딱 치과 치료비가 400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일단은 개당 400만원씩 임플란트 했을 때 보장이 되기 때문에 3개 하면은 1200만원이잖아요 그거 크라운 2개 했기 때문에 100배 합산해서 1400만원을 보험금을 받았대요. 일단은 요즘에 제가 보험금 청구해서 그렇게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도 저한테 좀 이렇게 영상을 찍지 말라고, 그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메리츠화재에서도 1년 이후에 100% 보철 치료비가 2년 이후에 100%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높은 손해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대도 조만간 이제 축소나 아니면 없어질 예정이고요. 흥국이나 롯데 손해보험은 벌써 치아보험이 이번 달부터 판매 중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1, 2년 이후에 치료를 받고 싹 다 해지하기 때문에, 또 유지는 그렇다 쳐도 보험금을 많이 받고 해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엄청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지금 치아보험을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중복 가입도 막고 있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보철 치료비가 400만원인데 지금 250만원 축소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400만원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는 제 보험왕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치료는 80만원에서 60만원 축소됐어요. 물론 또한 제가 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라, 보상받기 힘들다, 차라리 적금 들어라, 그리고 치과 치료보다 보험료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치아 치료비가 1000만원 들었는데 보험금은 달라 160만원 받았다 그러면서 치아보험을 디스하거나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막 디스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 없이 무작정 가입했는데 보험금은 요만큼 받고 또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처럼 작정하고 아 나는 1년이나 2년 후에 치과치료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적금 말고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2개, 3개, 4개 가입하시면 제가 5년 전에 2,400만원 받은 노하우처럼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무 꺼리낌 없이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일단은 담당자가 없는 고학이야기나 채팅이나 아니면은 SNS 다른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보험금 청구했는데 조사가 나와서 다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티집 잡았는데 그걸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치아보험 민원율이 점차 높아진 겁니다. 네. 아! 근데 저 보험한테 가입하신 분은요 아직까지 보험금 100% 받았어요. 아직 보험금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딴 보험도 중요하지만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중간 관리자가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옆에서 피드백을 잘 해줘야 돼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해라. 그 의사 선생님들은 다
진료 차트에 상담한 내용을 다 일일이 다 기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에 첫 스타트, 병원에 처음에 내방에서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요. 의사랑 처음부터 상담한 내용들을 또박또박 생각 있게 말씀하셔야 그걸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냥 발치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원활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보험 관리자를 만나셔야 보험금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저처럼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치아보험은 정말 전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